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설입니다. 네, 여러분들 2024년도는 예, 대박나시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설 TV. 자, 오늘은 용설인의 바위솔 농원. 예, 농원을 여러분들께 예,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요모 저모 예, 설명도 하면서 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설인의 바위솔 농원은 예, 바위솔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바위솔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용설인의 농원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예, 이 겨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사실 용설인의 농원을 예, 전체적으로 찍어서 올린 경우가 없었는데요. 자, 오늘은 영상을 좀 길게 찍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용설인의 농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거는요, 요 태그를 한번 볼까요? 1월 5일날 예, 광주의 박수정님께서 오셔가지고 여섯 번째 작품을 만든 겁니다. 자, 요런 작품은요, 예, 풍경석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풍경석을 이용해서 멋진 풍경을 연출을 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말은요, 예, 다리는 그 박스를 이용해서 예, 시멘트로 고정을 해서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튼튼하고요. 예, 멋집니다. 위쪽에도 말이 예, 이렇게 말이 쭉 쓰러져 있네. 자, 멋지죠? 자, 요 사이즈는 보통 한 1m 이상 되는 거고요. 예, 요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약 35만원에서 40만원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미니 분경으로 만든 거고요. 예, 용설이가 1년 전에 예, 만들었던 작품이죠. 미니 분경으로 위에다가 눈향도 심고 바위솔도 심어서 이렇게. 네, 요거는 손 보여드리면은 요만합니다. 두 뼘 정도. 크기가 두 뼘 정도. 오, 요것도 광주의 박수정님께서 1월 3일날 만들었네요. 예, 요건 황호석이라고 합니다. 황호석. 황호석으로 이렇게 멋진 풍경을 예, 만들었습니다. 자, 12월 10날 만들어서요. 예, 봄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여주의 김남성님이 만드셨는데요. 자, 보세요. 이야, 멋지죠? 공주님. 드레스를 입은 이쁜 공주님이 탄생을 했군요. 예, 여기는요, 뭐예요, 요거? 윌리엄 바위솔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야, 개몬밀이라고 합니다. 개몬밀. 예, 요 아이는요, 이게 꽃처럼 보이는데, 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이쁘고요. 하우스 안에서 아주 번식력이 좋고,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예, 오시면은, 요거 분양을 해드릴게요. 이게 많아가지고 막 뜯어가시면 됩니다. 뜯어다가 이렇게 보세요. 담장 위에 올려도 되고요. 요거 월동을 하는데요. 월동할 때 싹 없어졌다가 씨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씨로. 하우스 안에서는 1년 내내 이렇게 이쁜 모습을 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요 담장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심어놔도 아주 이쁜 인테리어 효과가 됩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저렇게 담장으로 기와 담장으로 해서 담장을 만들었죠. 예,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 만드는 방법은요, 밑에다가 벽돌을 놓고 쌓아 올린 다음에 위에 기와장을 올린 거예요. 예, 아주 쉽게 만들었는데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용설이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매장 한쪽으로는요,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죠. 예, 용설이가 예전에 만든 것부터 최근에 만든 것까지 여러 가지 바위솔로 이렇게 작품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요건 골든오겟이죠. 골든오겟이 아주 지금 색상이 정말 이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예, 너무 곱죠, 골든오겟이. 자, 요거는 목부작. 예, 우리 강사님께서 예, 의뢰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거고. 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예, 이거는 옛날
보석함에다가 예전 영상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석함에다가 해놓은 건데 아직도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오, 요거는 초년작. 제가 수년 전에 만들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초년작이고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자, 원주의 김정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요. 너무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키핑을 하시는데, 무료 키핑이에요. 그냥 두고 가시면 제가 알아서 케어를 다 해드립니다. 예. 자, 예전에 만들었던 풍경들. 물 내린 풍경. 요것도 예전에 만들었던 물 내린 풍경.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예, 아주 뭐 재미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이 뜬 것도 있네. 달도 뜨고. 요 나무는 뭔지 아시죠? 예, 포도나무로 연출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 돌을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 말을 이렇게 말이 올라가도록 해놨죠. 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참새와 달이 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도 풍경이 또 이렇게 있죠. 풍경.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풍경이죠. 화산석을 이용해서요. 큰 돌을 이용한 것도 있고 붙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향을 심어서 좀 분위기를 있도록 연출을 했는데 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끼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끼어가지고 너무 이쁘죠. 예. 자, 요거는, 우리 저기, 강사님이, 바이솔 아트 지도사 강사님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또 도로까지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끼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끼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쁘죠. 이렇게 물 내려오는 것도 이쁘고. 자, 한 가운데는요, 이렇게 동산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나무와, 자, 컵이 보세요. 컵. 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자, 이 컵은 한 1m 정도 이상 되는 컵이에요. 엄청 크죠? 사람이 올라가서 있으면 뭐 굉장히, 저기 올라가서, 손잡이를 잡고, 물을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고 밑에는 또 연못이죠. 연못. 자, 이렇게 연못이 용서리네 농원에 있는 연못은요 40m가 넘습니다. 저 끝까지 이렇게 길게 다리가 두 군데 있고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연못에 이제 물고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오시면은, 따뜻한 하우스 안에서, 농원에서 물고기 밥도 주고,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자, 수강실이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수강실이고요. 와, 이것 보세요. 자, 이게 뭔가요? 황호석을 이용한, 풍경이죠? 황호석을 이용한 폭포 분경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주 멋진 돌이 이렇게 내려오고 물이 아주 멋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또 안개가 이렇게 물안개가 싹 퍼지는 게 정말 운치 있죠. 예. 오우, 멋집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감탄을 해요. 예. 황호석은 이렇게 물에 있어야 또 아름다운 빛을 또 발휘합니다. 이야. 자, 요건, 괴목을 갖다가, 오래된 나무를 세워서 만든 거고요. 옆에는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바이소리. 요거 액자로 만든 거. 예전에 용설이가 영상 올린 거에 있었죠? 이것도 아주 오랜 시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이게 몇 년 전에 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것도 한 5년, 6년 전에 용설이가 바이솔 심는 방법 해가지고 부엉이 심는 거 집에서 심는 거를 한 건데 아직도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야, 요거 보세요. 이렇게 물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산에서 높은 절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예, 연출된 거죠. 이 물이 내려오면서 물이 튀니까 앞쪽에 이렇게 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걸쳐놓고 예, 물이 자동적으로 급수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요 고사리는요, 예, 이거 자연에서 난 거예요.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자연에서 예,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오, 말 보세요, 말. 요 말 보이세요, 말? 물 먹고 있네, 말이. 다리도 있고요.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오죠. 이쪽에도 또 말이 있고요. 이렇게. 예. 그 다리도 다 박스로 만든 거예요, 박스로. 위에도 고사리가 이렇게 있네. 이 고사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예. 멋집니다. 이런 것도. 예. 정말 멋지고요. 오, 여기 보시면 골든어겟 볼, 골든어겟. 이게 바로 골든어겟입니다. 아름다운 빛을 내는 골든어겟. 요 이끼는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 돌을 물속에 넣어놓고 이끼 포자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끼를, 예, 돌을 타고 갑니다. 멋지죠? 위에는 거미바이솔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요거는 펜슬이죠. 예, 펜슬 바이솔이고요. 양지 이끼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놨고요. 아치형으로 위에는 거미를 심어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물이 떨어지도록 했죠. 재미나게 했어요. 요거는 풍경석. 풍경석에도 이끼가 굉장히 잘 타요. 이렇게 이끼가 아주 멋있게 타고요. 물이 아주 아주 지대로 멋있게 내려옵니다. 요거 보세요. 위에는 우리 한국바이솔협회 회원이 선물해준 괴목을 갖다가, 유목이라고도 하고 괴목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예, 괴목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너무 이쁘게 연출이 잘 됐습니다. 하, 요거 보세요. 요게 깃털이끼, 깃털이끼 뭐 여러가지 이끼류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물이 있는 곳에는요 이런 물을 좋아하는 이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양지 이끼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자. 항아리를 옆을 쭉 땄어요. 항아리를 따고 잘라내가지고 나뭇잎 모양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넣었죠. 포도나무 뿌리를 넣어가지고 줄기도 넣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바위솔을 심진 않았지만 이렇게 안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고요. 예, 그 안에는 또 안개가 이렇게 나오도록 했죠. 예. 멋집니다, 아주. 자, 이렇게 한쪽에는 수강생들이 만든 것과, 예, 여러 가지 또 바위솔이 있죠. 이건 뭐예요? 자,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천국의 계단입니다. 자, 깨진 항아리 뚜껑을 이용해서요. 밑에는 그냥 이렇게 바위솔을 심고, 위에는 돌을 올려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단 위에 두 부부가, 신혼부부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요 계단 보세요. 계단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도록 예, 연출을 했습니다. 멋있죠? 예, 이름은 천국의 계단.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예,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위 옆에 것도 예, 우리 강사님이 만드신 거고, 포구를 만드는 거죠. 포구. 바닷가, 그러니까 선창장도 있고 뭐 등대도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예, 도로가 있네. 또 도로까지 있고. 그래서 용설이가 원래 고향이 바닷가 근처인데요. 예, 저희 고향 근처를 한번, 고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등대와 저렇게 배가 있고요. 배와 선착장, 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안에 또 터널도 있고요. 이렇게. 예, 그 위에 나무들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와, 기차가 아주 멋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인집이고, 주인집 그리고 저쪽에는 펜션이죠. 펜션 이렇게 양쪽으로. 와, 펜션이 두 개나 있네. 예, 바닥은 돌로 디딤석을 해놓고요. 예, 너무 이쁘죠? 와.
여러분도 이런 마을 한번 꾸며보세요. 자, 여기는 기차가 다니는 독일 마을이죠. 예. 오우, 펜션도 있고 뭐 집도 아주 프로방스 스타일로 아주 멋집니다. 예, 유럽풍 집이네요. 네, 멋진 동산에 기차도 다니고, 이야, 바위솔도 있고. 이거 보세요. 바위솔 동산에 위에도 이렇게 산이 또 멋있게 있고, 기차가 또 이렇게 저 뒤에 기차 가죠, 기차. 어머머머, 기차 가는 것 봐요. 자, 기차 가죠? 예, 와. 하, 집도 멋있고, 그죠? 예. 다시 작품으로 와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항아리가 두 개죠. 항아리 두 개를 예, 따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와. 이 못 쓰는 항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와, 양쪽으로 쌍폭포에 쌍폭포. 오른쪽에도 폭포가 쏟아지고 있고, 왼쪽에도 또 폭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 리얼한 폭포 보세요. 오호호호호. 신기하죠? 이렇게 폭포가 쏟아져서 밑으로, 예, 또 이렇게 물로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연출을 했고요. 중간에 그 고목이 쓰러져서 이제 이렇게 캥거루와 사자가 대치하는 모습이 있네요. 여기 캥거루하고 옆에 보면은 사자. 우와. 자, 요것도 예, 경기지부 지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다가 겨울 내내 키핑을 해주셨다가 봄에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현무암을 가지고 만든 거죠. 현무암을 동산으로 예, 연출을 한 거죠. 예, 연출하고 또 계곡이 이렇게 계곡을 한번 연출을 해봤죠. 여기서 보면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요. 예, 폭포가 산에서부터 내려오고 또 밑에는 계곡이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는데 오리가 거기서 또 물을 먹고 있네요. 오리가 예, 쭉 계곡을 따라서 가다 보면 다리도 있고 예, 이렇게 이쁜 계곡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렇게 계곡 밑에 또 물을 받는 자 이렇게 웅덩이가 여유롭게 그 산 앞에서 이렇게 또 탁자에다가 또 좀 뭐예요. 주전자도 이쁜 것도 있네. 예, 이렇게 탁자로 해서 이쁘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와, 이것도 재밌죠. 나무 탁자. 자, 이게 바로 전원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묘미. 예, 너무 이쁘네요. 이런 토우 인형도 다 판매하는 겁니다. 이거 사이즈는요, 자, 두 뼘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뼘 정도. 4년 전에 심은 레네카, 옆에는 황금 새덤이죠. 황금 새덤도 이렇게. 자, 위에는, 어머, 이거 보세요. 공주님. 쌍공주님이네. 이거 페루 공주님. 아, 페루. 그리고 요거는 길라움스 공주님. 자. 요 바이솔은 레드 앤 그린이죠. 레드 앤 그린이고요. 예, 얘도 심은 지 좀 오래됐는데,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벨벳이고요. 벨벳도 아주 단아하니 정말 곱고 이쁜 아이입니다. 네, 여기 능견도 있네요. 능견도 아주 뭐 예, 능견은 이름이 스트로베리 필드라고도 하고요, 딸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통됩니다. 예, 원래는 스트로베리 필드가 맞는 거고요. 이게 7년 전에 만든 거죠. 7년 전에 예, 쪽구석. 요거는 쪽구석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오우, 뒤에 나무 심은 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예, 운치가 아주 있습니다. 요거 항아리 뚜껑에다가 해놓은 거 이렇게. 그래도 멋있습니다. 요것도 능견바위솔이네요. 능견바위솔 샘퍼비분 뭐 이것저것 심어놨어요. 근데 옆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는 바위솔이 지금 월동 들어간 겁니다. 월동. 국내 자생바위솔인 거죠. 그러니까 자생종 바위솔은요, 겨울에 보면은 이래요.
자, 요게 자생종 바이솔. 요거는 샘퍼비붐 종류예요.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겨울에는 사실은 자생종은 많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볼품이 좀 사실은 없어요. 예. 위에는 자, 김민정 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요. 예,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놔두고 예. 그냥 키핑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3월 8일 날 김민정 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웰리엄하고 피핀 뭐 이런 걸 심어 놨네요. 예. 풍경석을 이용한 풍경이죠. 이것도 이렇게 다리도 예, 만들고 밑에는 또 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요게 바로 풍경에서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요거는 눈향인데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멋지게 만들어진 풍경이죠. 이로 만든 거죠. 거미로 고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썩은 나무를 이용해서 위에다 거미를 심었는데 아주 뭐 요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자, 요거는 그냥 그 화산석이죠? 현무암에다가 어파인을 심어 놓은 건데 어파인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예, 여러분들 바이솔이 꼭 흙이 있어야 사는 거는 아니고요. 요것 보세요. 자, 이거 오랜 시간 됐는데 이렇게 쬐끄만 아이들 또 꼽아 놓으면 잘 살아요. 이 아이도 흙도 없이 지금 올려 놨는데 예, 지금 한 1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바위솔은 이렇게 키워야지 정상인 거고요. 그래서 바위솔입니다. 자, 옆에는 예, 백두몽골. 요 백두몽골이 겨울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이렇습니다. 백두몽골이. 예, 여기 조금 얼굴 큰 백두몽골 있네. 예, 나머지는 블랙탑도 있고 뭐 바위솔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미 바위솔이죠. 예, 거미 바위솔로 아치를 만들고 그 아치에 또 인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네를 만들어졌죠. 예, 인형이 강아지 인형이 그네 타도록 아주 거미 바위솔이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예, 요것도 예, 돌 위에다가 바위솔을 심은 거고요. 자, 요거는 홍학이네요. 홍학 4년 된 홍학입니다. 4년 동안 아주 뭐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다 마찬가지 4년 된 건데 아주 뭐 잘 살아 있어요. 예. 자, 요거는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요. 요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동굴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동굴 모형으로 만든 예, 석부작이죠. 요거는 국자에다 만든 거, 국자에다가 만들어서 걸어 놓은 건데, 연화바이슬이죠. 연화바이슬이 지금 월동에 들어간 상태고요. 예. 저렇게 아주 월동하는 모습이 저렇습니다. 국자에다가 이렇게 걸어 놔도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자, 생명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지 있게 하고 같이 붙여서 늘 관리를 하는데요. 예,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도 너무 아이들이 이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꼭 생명토에다 해서 딱딱하게 굳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요 작품 또한 2022년 11월 10날 만드는 거고요. 미니 분경이죠. 아주 작게 만든 거고요. 예, 가볍습니다. 이런 거는. 가볍게 만들었고 뒤에는 눈향을 심었는데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예, 바위솔들도 뭐 싱싱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가 잘 되도록 돌 사이사이에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참. 여러분들 봄이 빨리 오기를 좀 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내 하우스 안에서는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이렇게 예, 바위솔과 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액자죠. 액자에다 액자가 이제 뚫린 거지. 완전히 뚫린 액자에 바이솔을 예,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작품인데요. 예, 요 계단하고 이끼가 아주 너무 운치 있습니다. 저 안에는 저렇게 이쁜 소품으로 또 인테리어를 하고요. 예, 고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지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요 작품은 자박지죠? 자박지에다가 예, 바이솔을 심고 또 눈향을 수양을 잡아서 심었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사찰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연출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사람. 자, 사람들이 서로 저쪽에서 오시는 분과 이쪽에서 가시는 분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멋진 예, 저만의 어떤 독특한 작품 기법으로. 예, 한 거고요. 여기는 바닥은 이거 보세요.
딱딱하죠? 요 겉에만 이렇게 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끼는 이제 이끼가 살아야 되니까 본드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옆에는 보면 골든어겟을 이렇게 심어서 또 운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계곡, 그러니까 협곡식으로 만든 거고요. 이 돌은 쪽구석을 이용한 겁니다. 쪽구석을 이용해서 요 말도 예 서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연출을 했고요. 뒤에는 산이 쪽구산이 웅장하게 서 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요 작품은 그냥 분경이고요. 바위솔 분경이죠. 예, 용인의 구정환님께서 12월 21일 날 만든 작품이에요. 요것도 용인의 구정환님께서 12월 22일 날 또 만든 작품이고요. 요렇게 한겨울에는 용설인의 농원에 키핑을 해뒀다가 예, 봄이 되면은 장소를 마련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물론 봄부터 밖에 나가도 상관이 없고요. 예, 요것도 이렇게 말이 건너가는 것처럼 다리를 만들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자, 밑에는 물이 흐르고 멋집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뿌리도 내리고 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도록 예, 해놓고 봄이 되면 가져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요, 항아리 뚜껑에다가 한 거죠. 항아리 뚜껑에 예, 저기 보시면 폭포가 쫙 쏟아지게 돼 있죠. 멋있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항아리 속에 항아리 뚜껑의 풍경. 이 여성분들이 무게가 있는 거는 좀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작품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뭐 바위솔로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해서 하는 것도 감상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연못 가운데는요 이렇게 사랑초와 함께 또 인형으로 해서 이쁘게 또 섬같이 이렇게 꾸며놨죠. 예, 섬도 보이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다리도 예, 다리도 건너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여러가지로 바위솔과 여러가지 식물을 식재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또 즐겁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바위솔로 또 예, 와, 여긴 초이스죠? 초이스 바위솔. 예. 초이스도 보이고, 뭐, 윌리엄도 보이고, 여러 가지 바위솔을 심어서 이렇게. 자, 커피도 무료이고요. 예, 차도 마실 수 있고, 예, 오셔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놀다 가셔도 됩니다. 예. 뭐, 꼭 여기를 뭐, 사러 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항상 무료로 개방하니까, 예. 특히 겨울철에는 연락을 주고 오시면 더욱더 좋고요. 예, 자 이렇게 한쪽에는 멋지게 또 예 바닥 분경을 이렇게 이끼 분경으로 해놨습니다. 네. 여기는 신발에다가 이렇게 또 신고 신발에 안 신는 신발에 예, 이 신발 주인은 정말 주인입니다. 예, 주인이 거고요. 예, 주인이가 신다가 이제 못 신게 돼서 용설이가 이렇게 바위솔을 심어서 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예, 요 이쁜 신발도 이렇게 있고요. 네, 또 다리가 또 하나 있네. 네, 자 이렇게 자 아기자기한 소품 쪽으로 이제 왔는데요. 소품도 아주 뭐 예, 볼만합니다. 개구리부터. 네, 책도 보고 차도 마시네. 요런 거 정원에 하나 갖다 놔도 아주, 예, 운치가 있고, 살아나죠? 저기는, 여긴 낚시터네요, 아주. 낚시꾼들이 뭐 많이 와 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꾼들이 아주 뭐, 예, 여기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 자리인가 봐요. 예. 자, 여기도 있네. 아우, 여기도 세 분이서 아주 오긋하게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도 물레방아가 열심히 또,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있고, 네, 간혹, 예, 물고기도 간혹, 어디 갔니? 여기 있네. 간혹 보입니다. 예, 물고기가 예, 잠자러 들어갔나봐요. 개구리 소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연못과 함께 어우러진 예, 용설인의 바위솔 농원입니다. 여기도 있네. 또 여기도 물내림이 이렇게 자 보세요.
수반에다가 이렇게 자박지 수반에다가 물이 내려오도록 만든 것도 있죠. 예, 아주 운치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수강 받으시면은 하루에 한 작품 만들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가격이 궁금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부담 없이 예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품도 강아지 소품도 있고 예. 여기는 이니샵이라고 하니 이니샵. 자, 이니샵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탕빙씨라고 같이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품들로 꽉 차 있는데요. 여기서 골라가지고 뭐 인테리어로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바이솔 분경에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자, 요런 거 다 택배는 다 되는데요.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리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사셔도 좋습니다. 네. 자, 소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토우 인형들이 많고요. 토우 인형도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마블 인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곳은 한국 바이솔 협회 중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예. 10개 지부가 운영되어 있고요. 예, 10개 지부가 활발하게 또 회원들과 같이 또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테라리움을 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또 판매도 하는 장소죠. 예, 테라리움은 이렇게 유리 그릇 안에 예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거죠.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테라가 흙이고요. 리움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흙을 용기에 가둔다라는 뜻으로 예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냥 유리 그릇에 우리가 식물을 식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예 이렇게 작은 용기에 뭐 식재 이런 거는 가정에다 놓고서요 이렇게 빛을 조명을 쬐어주면은 아주 운치 있는 인테리어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예, 만끽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